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참 지칩니다. 우려했는데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빠지고 저만 지치는 게 아니고 오늘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다 지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요즘 뭐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왜냐하면 그건 소중한 내 재산이고 자산이니까요. 대책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대책 함께 세워보시죠. 자, 오늘 함께 달려줄 기수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남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통해서 따끔한 가르침도 얻고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도 잡고 이렇습니다. 경주마의 호랑이 선생님,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투자자분들 많이 상심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쎄요,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급락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밸류 장세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돼 있긴 합니다만 밸류가 서서히 드러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몇 개 좀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번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혼돈의 카오스 같은 요즘 시장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인데요. 김광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뭔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경제죠. 자본시장은 더 어렵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동안 그 일관되게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도 아울러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뭐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내 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 포트, 내 계좌부터 살려내야 될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한샘, 와우넷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주식계 찰거머리 박한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 계좌 이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오히려 이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의 뚝심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전문가와 시장 한번 분석해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데일리 이슈는 두 개로 엮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뭐 우려했던 하락장 2550으로 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연중 최저치입니다. 코스피가. 네. 코스닥은 더 빠졌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을. 글쎄요. 오늘 장은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이제 2600에 대한 지지업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그게 이제 살짝 깨진 상황에서 이제 저도 상황 점검 이제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 이제 점검을 좀 해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2600을 깨고 내려가서 여기서 오래 머무르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래 머무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깨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조금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전통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가치를 따져줘야 된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PBR 1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 때도 그렇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PBR 1선을 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적인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과 자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PBR 1선이 깨졌다라는 것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위험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락할 때는 PBR을 보거든요. 벤저민 그레임이 PBR을 만들어낸 것도 그 기업의 어떤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해서 만드는 게 PBR이기 때문에 PBR에 대한 믿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도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사이에 평균적으로 그 벌어졌었던 네. PER에 대한 어떤 그 차이 이게 더 벌어졌어요.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리고 테크주들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주요한 어떤 기업들의 전망치들이, 그러니까 향후 기업 실적 전망치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에서 중후장대 산업들이 오히려 하반기에 오히려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니까 이 갭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과 같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MSCI 지수 대비 우리나라 지수가 PER이 한 30% 정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게 38%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접근해도 되는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보다 우리가 더 확실히 잘 지켜내고 있다. 네. 뭐 견뎌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근데 2600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아야지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 특히 오늘 장을 보고서는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처럼 물가라는 지표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 금리에 관한 얘기, 환율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물가 때문에라고 이제 규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찾아온 건 맞습니다만 모든 나라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국에, 유럽에 더 크게 작용하고 한국이나 그 밖의 신흥국들도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 작용하지만 그만큼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불균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상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세계 모든 그 투자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또 집중하고 그러면서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현금 보유 혹은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 이동은 달러 가치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빼고 선진국, 미국으로 이동하는 이런 두 가지 돈의 이동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또 세계 경제가 왜 이런지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밀렸어요. 개인별로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12만 원이 한꺼번에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한 5%대 정도 밀리고 막 이랬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질문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우리 이제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의 절반이 중국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즉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결제라든가 카카오 뱅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쪽에서 나온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네.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지금 오늘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경우, 소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저베타라고 그럽니다. 네. 지수가 10% 움직일 때 여기는 좀 5% 움직인다든가 통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빵 같은 거, 음식료.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종합이 10% 움직이면 20-30% 폭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고탄력이라고 해서 고베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같이 이렇게 급락하거나 같이 급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오늘 지수를 깨가면서 같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인데 그럼 은행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행주가 같이 빠지죠. 요즘 은행주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주도.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부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그리고 수급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저는 오늘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베타나 고베타나 이렇게 다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어제 미국도 애플이 5% 폭락했거든요. 네. 5%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우 30 종목에서 애플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시가총액 큰 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뭔가
작은 돈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플의 최대 주주인 벵가드나 워렌 버핏의 버크셔쉐이라든가 혹은 보이진 않지만 사우디 왕자들이나 비자금 관리하는 돈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그냥 LG 생활건강이 많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 같은 저런 방어적인 종목조차도 오죽하면 지금 막 그냥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약간 큰 돈들이 먼저 투매가 나오는 현상. 이제 나중에 개인들이 공포심에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시그널을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LG 생활과 카카오를 같은 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LG 화학도 그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싸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싸다라는 것은 가치 대비 싸다를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 싸졌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카카오의 시총이 36조입니다. 카카오의 시총이 36조인데 그러면 고점이 대략 한 18만 원 정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두 배 정도 하면 대략 한 70조 정도? 그러니까 카카오가 고점을 찍었을 때 시총이 한 70조 정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각종 자회사라고 그럴까요? 관계사들을 상장을 시켰잖아요. 범 카카오 그룹이라고 일컫겠습니다. 이들의 시총을 다 모아놓은 게 5월 초가 76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그 고점이었을 때를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70조인데 지금 카카오 계열사들을 다 상장시켜 놓고 지금 가격이 76조라면 카카오가 싼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가가 적정 가치일까요? 저는 그걸 놓고 볼 때는 카카오가 절대 지금 싸지 않다. 라고 보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광고비의 축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영업이익의 축소 이런 것들은 미래도 더 불투명하지만 지금 밸류만 놓고 봐도 저는 카카오가 결코 싸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했고 근데 우리가 1분기에 대해서 원래 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첫 번째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기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지금 1분기 실적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특히 중국 매출 줄었으니까. 근데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백밀러니까 안 나온 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라이트가 밝아져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쌍라이트를 키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LG 생활건강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뭐죠? 중국의 상황이 열리지 않는 한 LG 생활건강이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2분기도 그 전망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빠지기니까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빠진다라는 면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한 LG 생활건강, 카카오 뭐 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종목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사실 물가는 오르죠. 내 월급은 그대로죠. 그리고 만회를 좀 해보려고 주식을 샀더니 주식은 곤두박질 치지요. 그러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을 모르는 증시에 그래서 물타기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사실은 지금의 장세는 내가 사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샀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들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전후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2022년 지금 중반이 2분기가 1분기, 2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시국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이런 시점에는 우산을 쓰고 나가도 비를 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이나 기업 그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섹터나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거시경제도 같이 본다면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디파인을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에 좀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사실 매수 단가 낮춰보겠다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하실이 어디까지 깊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그냥 관망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까? 네, 뭐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영국에서 사실 영국의 국공채를 이제 나폴레옹하고 전쟁에서 오털로 전쟁에서 그래 이제 그 했을 때 본인들이 그 미리 정보를 알고 영국 채권 막 팔은 다음에 뒤에서 싹 걷어들인 로스차일드 가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그 구두 닦는 소년이 저도 주식 갖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그 세 번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용히 런던 증권거래소에 와가지고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는 사실 모든 주식 투자의 책을 보면 기술적 분석에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요. 반면에 일반적인 주식 서적, 뭐 그냥 풀어쓴 이야기라든가 내재 가치를 본다면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심리 게임 구간인데 이게 참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소위 저희가 이제 인간지표라고 그러죠. 증권회사 다닐 때는 지점 폐쇄할 때 그리고 객장에 손님들이 항의할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코로나 때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사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했었지만 조금씩 살라 했는데 무서워서 못 사겠다. 아 무서워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인지 단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 부정 단계로 가요. 갖고 있는 주식마저도 건지고 싶어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든요. 다 던져버리는 단계. 그런데 그게 너도 던지고 나도 던지고 다 던지는 단계. 그래서 주식은 그런 분들이 90명이 던질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독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찰거머리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혹은 휴렛패커드나 이런 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주식. 올라갈 때 많이 버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돈은 떨어질 때 나옵니다.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다? 근데 무턱대고 견딜 수는 없죠. 네. 남들이 손절할 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말 왜 다들 어렵게 생각하냐.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큰 한 번 폭락이 한 번 더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겨우 종합주가에서 3,300에서 이제 어제까지 2,700에다가 겨우 20% 빠지고 오늘 거기서 100% 그래서 23%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 2,200에서 1,430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냐면 지난 1년간 3,300에서 1년간 빠졌어요. 흘러내렸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샀어도 손실인 거고 6개월 전에 산 종목도 손실인 거고 계좌가 보면 10종목 들고 있는데 다 손실인 거예요. 너나 없이 손실이에요. 네. 우량한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단타로 들어갔든 어떤 수를 써도 다 손실이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지 네. 겨우 24%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왜 피로감을 못 느꼈냐. 순간 급락 나왔다. 빨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주식은 지금은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이 실패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당뇨병입니다. 고질병. 쉽게 안 고쳐져요. 반면에 코로나 같은 경우나 9.11 테러라든가 서프라임 같은 게 일시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때는 빨리 그걸 수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간병,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3년째, 5년, 1년째 간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오랫동안 그렇죠. 떨어지니까 이제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거의 패닉까지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얘기를 했지만 코스닥은 3% 이상 떨어져서 더 떨어졌어요. 근데 내일이 걱정이에요. 내일 만약에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장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우리 장이 내일 견뎌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2020년과 2021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은 여태껏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밖에 안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정도로 좀 담담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 그런 제가 이제 30년 전에 운전면허 딸 때는 그랬어요. 겨울을 세 번 나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제설 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첫 겨울을 맞이하신 겁니다. 첫 겨울을 맞이하면서 핸들이 조작이 안 되고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당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걸 몇 번 겪고 나다 보면 주식시장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내일 일단 주식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게 과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신용장고의 반대매매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로스컷이라든지 이건 2020년 3월 달에 그런 것들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고통은 가중되긴 하겠습니다만 급한 물량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공포에 너무 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거의 다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2분기 전망 보시고요. 과연 내가 이것을 그냥 억울하니까 들고 있느냐라는 거 하고 아니면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견디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지금 시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지수 바닥 그다음에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의미는 제가 볼 땐 별로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데일리 이슈에서 코스피 코스닥 워낙에 놀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눠본 거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저희가 코인 얘기 오랜만에 어제 잠깐 했었는데 오늘도 코인 시장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 코인 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9개월 만에 4천 붕괴됐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네. 전반에 걸쳐서 작년 11월을 고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한 56% 뭐 이 정도 빠졌습니다. 네, 이것은 특히 최근 들어 빠지는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이 불안 심리입니다. 위험에 대한 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와 같은 대표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높다라고 지각하는 과정에서 네.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변동폭이 높은 이런 투자 자산은 아,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좀 안전 자산을 보유해야 되겠다. 돈을 보유하자. 혹은 금과 같은 달러와 같은 좀 안전 자산으로 전환하자. 하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도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코인과 주식은 전혀 다르죠, 성격이. 그러니까 주식은 본질 가치가 있습니다. EPS가 있기 때문에 PER, 심리지형 지표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EPS를 믿고 가거든요. 근데 코인은 EPS가 없죠. 오직 심리 지표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이 올라갈 때는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 그러니까 남들이 사니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가 이 믿음의 고리가 딱 깨지는 순간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인이 같이 가더라고요. 주식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2년 전에 얘기했던 네. 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코인은 탈중앙화, 그다음에 네. 어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물량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안전자산이라든지 가치가 있다라든지 오히려 변동성 있는 주식시장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 말이 다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공포에 따라서 같이 밀리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더 안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빛나야 되는데 이것마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저는 뭐 뭘로 끌어올려야 될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저 주식이 잘 안 되면, 네. 예, 그러면은 뭐 안전자산 뭐 금,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코인 갈 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이거 지금? 어디 가서 내 돈을 좀 어떻게 굴려야 됩니까? 글쎄, 벌써부터 그 질문을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원자재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S&P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본다면 주가는 21년 중반부터 계속 이제 박스권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에너지 원자재가 급격히 솟았고 그 밖에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자재, 이제 비철금속이라든가 식료품 원자재 이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현상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에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이슈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가중될 이슈라는 거죠. 네. 특히 식료품 원자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해 2분기에 고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물론 고유가 시대인 건 맞습니다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EIA나 IEA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나머지 원자재, 비철금속이라든가 식료품 원자재 같은 경우는 23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슈퍼 스파이크라고 표현하거든요.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은 한 15년, 20년 장기적인 랠리를 얘기하는데 슈퍼 스파이크는 대략 한 4, 5년 정도의 상승세.
그러니까 2020년 2분기가 원자재 가격의 저점이었다고 한다면 대략 한 4년, 5년 정도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의 자금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 줄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원자재 ETF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를 비롯해서 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장도 그렇고 막 떨어진 그 근접점에 CP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도대체 이게 뭔길래 이게 이렇게 주가를 뒤흔드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란 말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름 넣을 때 얼마에 넣으시죠? 승용차?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내려서 한 1,800원, 1,900원대 2,000원 넘게도 아니요. 최근에 넣으셨죠? 1,900원 넘어요. 1,900원 네.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전에 한 1,600원대, 700원대 그렇죠. 넣으셨다가 네.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정도의 네. 기름 넣고 그다음에 식당 가면 지금 다 올랐어요. 가격이 다 올랐죠. 1, 2,000원씩 올랐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다 오른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올랐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물론 필수 소비재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화냐 하는 건데 지금 또 하나 그 근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CPI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로 역설적인 거죠. 이런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가격들이 서로 물고 묶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모든 게 다 위축이 됐었죠. 네. 2021년 좀 되다가 지금 여러분들 저도 요거 끝나면 동창회 가야 되는데 어떤 모임들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을 견인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GDP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GDP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인데 개인과 기업이 2020년을 움츠리다 보니까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낸 거예요. 풀어냈는데 이제 기업과 개인들의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내가 발을 빼야 되겠다라고 한 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발을 뺄게. 그동안 니네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가 풀어놓은 돈을 회수할게. 라는 지금 신호가 서로 맞부딪다 보니까 지금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특히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보는 거는 그죠. 인플레와 고용밖에 안 보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보고 있는 고용 지금 뭐 이제 고용 안 보죠. 고용 워낙 안정돼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PI 예상치가 8.1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했을 때 8.3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0.2가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지난번보다 떨어졌으니까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러면 예.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네. 이게 꺾입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개념을 좀 소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계청에서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정합니다. 네. 이게 바스켓이에요. 그럼 이것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대비냐면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4월 달 물가 상승률 CPI 지수는 전년 21년 4월과 비교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5%를 기록한 3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거보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물가 상승세가 잡힌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지수화 했을 때는 3월보다 4월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지수화 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8%대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물가 상승률 지표를 지난달과 비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인 거예요. 시장은 8.1%로 봤는데 8.3%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구나.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것. 빅스텝으로 할 거냐, 자이언트스텝으로 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바로 물가상승률인데요. 그게 2%가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고 미국도 2%입니다. 그러니까 2%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속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목표 물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연일 높게만 유지되니까 그러면 2%라는 관역에 이 물가상승률을 맞춰야 되니까 금리 인상을 혹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에 굉장한
위험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같이 조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금 장에서 주식을 판단할 때 아 내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시점일까 아니면 멈춰야 되는 시점일까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일까 할 때 요즘에 우리가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달러 포함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 달러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하고 미국의 파워는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돈만 2천조 원이고 사실 4천조 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무너졌죠. 네. 베트남 전쟁에서도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개중에 끄떡 없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요? 달러에서 나오죠. 달러만 건전하다면 언제든지 군사력이든 문화력이든 경제든 델 컴퓨터라든가 휴렛 패커드라든가 시가총액 1, 2위 했던 종목들 다 무너져도 그 자리를 다시 다른 종목이 채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서 토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송 경주마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의 전제 속에는 뭐가 하고 있냐면 경주마가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똑같은 룰을 갖고 출발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경주마잖아요. 거기서 1등 1승 가리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도 올리게 되고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여론도 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 올린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번 정말 냉철하게 보면 미국 FRB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4조 7천억 달러 풀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으로 1조 9천억 그래서 6조 6천억 한국 돈으로 약 8천조 원을 푸는 돈 현재 남아있는 미국 FRB의 8조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의 1경에 가까운 9,999조 원이 넘는 이 돈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싸질러 놓은 금융정책의 실패, 그들이 싸질러 놓은 이 큰 똥덩어리, 베트남전 이후 최대, 2차 대전 이후 최대 CPI 지수가 8.5, 7월, 3월 달에 올랐을 때 그런 얘기했죠. 2차 대전 이후의 최대다, 상승폭이. 이번에 올랐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8.3% 나왔을 때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다. 베트남 전쟁 하느라고 미국 채권 막 찍어냈습니다. 2차 대전을 하고 채권 막 찍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지금 코로나 때 막 찍어내고 수습한다고 하죠. 문제는 그들의 금융 정책의 실패, 정책이 실패했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예전에는 코로나나 9.11 테러나 서브프라임에는 미국 정부가 나설 수 있었어요. 양적 완화로. 근데 이제 금융정책이 실패한 거라면 나설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 가운데 그게 참 궁금한 게요. 그 말씀이 지금 1경 정도를 막 쏟아 부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고 흔해지면 천한 거잖아요. 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놨는데 달러가 제일 막 가치가 있는 돈이 돼요. 이건 뭡니까? 이게 왜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스탁을 볼 거냐, 플로우를 볼 거냐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 이제 달러 환율 추세를 한번 기준금리 인상 시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던 그 역사를 한 네 가지 시점들이 있는데요. 90년대 뭐 그때부터 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실제 단행하기 전 단계, 이 단계 전부터 약 3개월 동안에는 달러가 계속 강세입니다. 모든 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실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는 두 개 시점 같은 경우는 강달러로 계속하고 두 개 시점은 오히려 약달러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강한 달러 시대를 반드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여건에서 미국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같이 달러 가치가 올라갈까라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좋은 잣대가 뭐냐면 미국만 나홀로 빅스텝하고 나머지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하는가 아니면 미국이 하는데 다른 나라도 같은 속도로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입안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상승률 레벨이 최근 3, 4월 달 8%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4%대예요. 물론 이 8%의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8%면 미국은 뭐 훨씬 더, 그러니까 이 같은 8%도 미국의 8%로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률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도 높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 압력이 차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달러 가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강한 달러의 시대, 이런 시대가 이미 돌입했고 이런 시점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혹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강한 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저도 거기에 네. 적극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풀어진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그 내년도까지 3%대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러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다른 그 나라 돈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 기축통화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은 달러를 풀고 우리는 그렇지만 수출을 통해서 그 달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서로 그걸 상쇄시키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로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유효할 것 같아요. 지금 달러를 갖고 있으면 3%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년까지 3%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올리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한 2% 정도 이자를 주고 우리도 한 2% 정도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라면 미국의 2%를 받겠습니까? 원화로 2%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의 2%를 받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 높여야죠.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라면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전세가 망한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믿음 속에서 미국이 지금 높은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달러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란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서 원화 약세가 되는 게 무섭습니다만, 지금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어느 때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얘기대로라면 강달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계속 이탈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달러 지표 하나 보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2개월 전부터 하방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쟤네들이 자꾸 뭐 이자율 얘기하고 CP 얘기하고 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재의 근원이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피해도 미국이 입었느냐? 미국 주식하는 사람은 지금 30% 손실 났어요. 네. 한국 주식하는 사람은 25% 손실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학개미들이 지금 매일 죽겠다고 그러죠? 서학개미들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서만 주식하는 사람보다 지금 더 이득이에요. 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지금 1,270원이에요. 네. 네. 달러에서 30% 손실 났지만 그 돈 한국 원화로 바꿔오면 네. 손실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 있는 사람 24%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죠. 아, 달러가 강세를 보이므로 그들이 싸질러오는 돈을 막지근한 인플레이션. 근데 달러 강세 하나만으로 그 피해는 실제 구매력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나아요, 지금.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미국은 달러를 강세로 이끌음으로써 인덱스 펀드를, 달러 인덱스를 가장,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 그것을 자기들만 원래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 일본, 독일, 외환보유고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가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나라들한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분산시키는 효과? 지금 그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미국의 강력한 인위적인 개입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잘 보고 그 부분이 무너질 때 진정한 미국 파워는 여기서 나온다. 군사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느냐, 여기에서 미국의 컨트롤이 실패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덜 위험한 것 같은데, 통제력을 잃었다면,
이거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인플레이션의 상징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과 네. 기준 이자율 현재 0.75까지 올린 이거를 자꾸 2%까지 우리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줄여야 된다. 계속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0.5%. 왜? 물가 상승하는데 안 올려도 되잖아. 왜 자꾸 그걸 올려서 맞춰야 되냐. 그걸 갭을 줄여야 그 통제를 할 수 있거든. 이게 만약에 3% 벌어나면 실업률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아구꼴이라고 그러죠. 기차에서 탔을 때 맨 뒤에 있는 게 가장 많이 파괴되잖아요.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통제력을 잃는 수치가 3%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10년물 국공채 채권 이자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갭을 못 지금 금리 올렸는데 못 좁혔죠. 아직도 2% 이상 차이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하방 포지션으로 보는 겁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주식도 배팅하고 공매도를 못한다면 거꾸로 반대 현상도 바라보고. 근데 이런 것도 겁나요. 우리 IMF 때 경험했잖아요.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저는 걱정이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뻥 하고 터져버리면 왜 94년에 뭐 데킬라 위기? 네. 뭐 멕시코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네, 1994년 네. 멕시코의 외환 위기를 가리켜서 이제 데킬라 위기. 그 술이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멕시코의 통화 위기가 오고 멕시코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멕시코나 옆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로 보는 거예요. 마치 퍼져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신흥국을 같은 나라로 보잖아요. 네. 마치 그런 심리. 그 실제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도 1997년에 그 바트화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태국 바트화.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영역에 비슷한 경제 규모에 또 그 비슷한 문화의 그 나라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한 나라의 어떤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통 데킬라 위기, 네. 바트 효과 비슷한 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날까 봐 겁난다니까요. 근데 IMF 때는 우리만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주변국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IMF랑 지금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당시에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해외 부채가 많았었어요. 해외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좀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어난 것들이 이제 외환 위기가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채의 상당수는 그 부채를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뭐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으로 드러날 부채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원화 약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원화 약세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그 근본적인 개념을 보면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고 원화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근저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나요? 아니에요. 경기는 좋은데 지금 단지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느냐? 기아 같은 건 왜 사죠? 현대차 왜 사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저 기아마저 안 샀다라면 저는 당분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났다라고 저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안 사지만 기아는 사잖아요. 네. 굉장히 성적 잘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라고 네. 보는 거죠. 결국 지금 상태 만약 1,300원 간 상태에서 네.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어느 정도 제자를 찾아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환율로 복구가 되면 네.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죠? 지금 약세로 움직였다가 강세로 땡겨지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1250원, 1270원까지 밀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 이런 것도 뇌피셜을 볼 수 있어요. 6월부터는 뒤에서 청소기가 돌아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9월부터는 120조의 돈을 중앙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투자해놨던 돈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시기이지 적극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삼전 얘기 아까 잠깐 하셨으니까 네. 삼전이 다시 가려면 외인이 들어와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선행 조건이죠. 네. 그렇다면은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는 그 전에 선행 조건이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6%까지 최근에 갖고 있다가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3조 1,800억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10조 1,000억을 팔았어요. 네. 개인들이 이제 10조 1,000억을 사고 한 달 사이에 개인은 3조 원 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10조 원을 샀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실 이걸 팔은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은 56%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51%까지 낮췄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00조 전후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가 2000조 원인데 그럼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국내 GDP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 삼성전자 영향력에 있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1%가 움직인다면 0.38%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한가 맞아도 삼성전자 하나 상한가 딱 치면 사실 종합주가지수는 플랫이에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집중 방식, 시가총액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 400조 원이라는 돈 중에서 이거 뭐 다 누가 사갖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유통물량은 그렇게 미미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누가 사주느냐. 아까 우리 환율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줘야 됩니다. 투신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겠지만 네. 개인 투자들이 사서는 10조 원 샀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환율이 미국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제가 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돌았었어. 코로나 때처럼 달러가 103까지 인덱스가 103까지 갔다가 90 깨져갖고 89까지 순간 깨졌을 때 비트코인 그래서 36만 달러 갔을 때처럼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이 안정화가 될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예. 달러가 약세로 워낙에 현금 인출기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국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거의 기아차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달러 우리나라 원화가 자꾸 약세인 이유 즉 1,100원에서 1,250원까지 가는 이유 이걸 평가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그런데 원화 그럼 거꾸로 달러가 만약에 약세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컨트롤을 잃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지금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강달러를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거기를 유지하는 게 사실 더럽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베팅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더 팔 수도 없고 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그 삼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삼전이냐 SK 하이닉스냐 네. 소위 얘기해서 물타기를 해서 내가 빨리 원금이라도 네. 회복하려면 네. 어느 걸 들어가야 되느냐 그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LG 생활건강 카카오 빠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슴도치예요. 달러를 가만히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 600조 원을 갖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 자산 비중이 600조 원입니다. 한국에서. 네. 그러면 삼전을 더 이상 어차피 뭔가 하나로 압축해야 되거든요. 시장 안 좋으니까 웅크려야 되니까. 그러면 실적이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아마존처럼 던지듯이 한국에서 조금만 실적이 안 좋다. LG생활건강이든 카카오든 과감하게 던지고 실적이 좋은 기아나 하이닉스나 네. 이런 데를 압축하는 네. 현상. 아, 요 얘기를 조금 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지금 시간이 또 이렇습니다. 오늘 아 어떻게 보면 계속 걱정만 하다 끝내는 것 같아서 오늘 경주마 함께하시는 분들께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내일 새벽하고 내일 돌아오는 장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차분히 또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거고 내일은 저희가 없습니다. 내일은 저 프로그램 편성이 안 돼 있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지만 내일은 경제 대가들의 또 한판 승부 경제 전쟁 꾼이 있으니까 이 꾼을 통해서 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너무 또 걱정을 끼쳐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거운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대한 주거 작품을 만나다. 이제 순천에서 그 특별함이 완성된다. It's Trimacetic Life, 두산 트리마제 순천.